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늘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언어 생활,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글을 쓸 때 뭔가 나아지고 있는지 이건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합니다. 뭐 재미도 별로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뭐 합니다.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누군가는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작년부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돋치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돋다. 소름이 돋다. 이럴 때는 뭐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소름이 돋치다. 소름이 돋치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죠. 가시가 돋친. 가시 돋친. 이런 말은 좀 써요. 쓰는데 이때 이게 돋히다냐 아니면 돋치다냐. 요게 헷갈린단 말이죠. 요거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이고요. 똑똑 우리말. 돋히다와 돋치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이 가시돋힌, 여기 흰으로 되어 있네요. 설전을 주고받으며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러 가시돋힌이란 표현을 사용한 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자주 쓴다 이거죠. 공격의 의도나 불평, 불만이 있다는 뜻에 가시가 돋다를 강조한 것으로 먹다, 잡다의 피동접사, 히를 붙여 먹히다, 잡히다로 만드는 것처럼 돋다에 히를 붙여 돋히다로 쓴 것이다. 그러나 돋다는 피동형 표현을 만들 수 없는 자동사다. 이거는 피동형이 안 된다는 거죠. 피동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말한다. 즉, 무언가에 의해서 그 동작을 하게 한다는 의미에 부합해야 피동 표현이 가능하다. 소름을 예로 들어보자. 소름은 내 몸에 스스로 도단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 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돋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돋히다는 남에 의해 내가 도듬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돋다는 언제나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동 표현으로는 쓸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자,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말은 밖으로 생겨나와 도드라지다란 뜻의 돋치다다. 돋다의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 치가 붙은 꼴이다. 날개 돋힌 듯, 돋힌 듯 팔리다에서의 돋힌도 돋친이 바른 표현이다. 돋히다는 무조건 돋치다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돋치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잡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돼지를 잡다. 근데 이제 돼지가 나한테 잡혔다. 이게 잡히다. 이런 그 피동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돋다. 이거는 이제 이 피동형이 불가능하다. 돋다는 이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 시를 붙여서 그냥 도치다 이렇게 써야 한다. 예.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힘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예,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예, 아무튼 도치다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도치다. 가시 도친 설전. 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